쏠 리가 없어. 이건 충성심을 알아보는 시험일 뿐이야. 우리는 얼마 안 되는 교단의 위상 능력자. 보사들끼리 서로 죽이게 둘 리 없어. 그런데 넌 왜 그렇게 냉혹한 눈으로 내려다보는 거지? 마치 당장이라도 날 죽이라는 듯이. 그토록 아름답고 냉혹한 눈으로. 그만! 두 사람 모두 훌륭한 성씨였다. 앞으로도 우리 교단을 위해 충성을 다해주길 바란다. 형제나 다름없던 우리끼리 서로 죽이라는 명령. 그게 진심일 리 없었다. 나는 금방 교단의 속뜻을 알아차렸고, 너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나를 죽이려 들었다. 그래, 그 순간 느꼈다. 그래서 나는 너와 행동을 함께 했던 것이다. 누구보다 비정하고 누구보다 강인한 너야말로 나의 신이었으니까. 훌륭해. 여전히 망설임이 없군. 너야말로 교단을 이끌 프로메테우스에 어울려. 띄워줄 것 없다. 지시받은 일을 했을 뿐이니. 이런 빈말이 아니야. 진심이라고. 너라면 누구보다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누구보다 비정하고 누구보다 강인한 너라면. 이제 탈출해야겠군. 그 전에 나는 이자의 가족을 처리할게. 클로저들이 몰려올 테니 서둘러야겠네. 기다려. 굳이 애들까지 죽일 필요는 없어. 걱정 마. 겨우 어린애 둘이야. 그 정도라면 순식간에 해치울 수 있어. 그만둬. 굳이 애들까지 죽이고 싶지 않아. 뭐야? 너 그 얼굴은 뭐야? 너 지금 망설이는 거야? 나는 너만은 그래서는 안 됐어. 그날 나는 너에게서 신앙심을 느꼈었는데. 기억나? 그날 너는 나에게 이런 식으로 총을 겨눴어. 형제나 다름없던 나를 향해서 말이야. 그런데 뭐? 애들은 죽일 수 없다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 마음은 바뀌지 않아. 어린아이만큼은 결코 죽이지 않는다. 닥쳐! 나의 신은 그런 나약한 말을 하지 않아. 원래대로 돌아와. 누구보다 냉혹하고 아름답고 비정하고 강인하던 너로, 나의 신으로 돌아오란 말이야! 사라, 아이를 죽이느니 죽는 것이 낫다. 나의 신은 그런 나약한 말을 하지 않아! 나는 너의 신이 아니야. 하지 마! 도사 전우치입니다. 교단의 변절자를 처리했습니다. 네, 바로 다음 사역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이씨, 뭐야! 웬 비가 갑자기! 뭐지? 사람인가? 자원봉사자인가? 왜 이런 곳에 쓰러져 있단? 이봐, 괜찮아? 이런 데서 자고 있으면 차원 좀비 잡아가. 여기는? 나는 저수지, 이 섬의 중개인이야. 아저씨는 누구야? 나는
개인적인 원한은 없다. 강한 놈이고 주의해라. 정신 차려. 편하게 해주시오. 버틸 수 있겠네. 나는 더 여유롭게 끝내야 돼. 아이키를 누르면 인벤토리 화면을 열 수 있습니다.